시대원 복화 2회사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나는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넌 뭘 할 수 있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은 I can jump. I can jump. I can jump. 오케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이건 무슨 뜻일까? 너는 점프할 수 있니? 그는 점프할 수 있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Can he jump? Can he jump? 이건 또 무슨 뜻일까? Can he jump? 그는 점프할 수 있니? 그는 점프할 수 있니? 이런 뜻이고 이것도 읽어볼까? He can jump. He can jump.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는 점프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설명할 건 can에 대한 얘기예요. can에 대한 얘기 뜻이 뭐죠?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뜻인데요. 자, can을 보고는 양념씨라고 해요. 오케이. 어? 선생님 할 수 있다니까 뭐뭐 다 했으니까 이거 하다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도 있는데 하다시하고 비슷하지만 하다시는 아니에요. 자, 점프의 뜻은 뭐예요? 점프. 그렇죠. 점프하다니까 그러면 점프의 이 점프가 무슨 시다? 하다시예요. 자, 양념시는 자기 혼자 쓰이는 게 아니고요. 양념시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꼭 와줘야지 완성이 돼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can go 한번 볼까? can go. 갈 수 있다. 그렇겠지. can play는 놀 수 있다. 그렇죠. play 놀다, go 가다. go는 가다고 play는 놀다니까 이거 둘 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네. 양념시 뒤에 반드시 하다시가 오고요. 합쳐서 뭐뭐 할 수 있다를 만드는데 이렇게 can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드니까 너는 할 수 있니가 되는 거고요. I can 하면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래서 누가 다를 만들고 있네요. 누가? 내가? 나는? can jump 점프할 수가 있다. can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있어야 된다? 하다시가 꼭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you can jump. you can jump가 되는 거고 you can jump. 오케이. 너는 점프할 수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can you jump? can you jump? 만약에 너는 점프할 수 없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you can't. 오, 눈치챘네. 넌 점프 못 한다. you can't jump. you can't jump. 여기 아까 전에 다리 다친 오빠 있죠? 그 오빠 아, 못 봤습니까? 예. 다리 다친 오빠 한 명 있는데 그 오빠한테 You can't jump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 jump. We can jump. 그 다음 I can swim. I can swim. 그럼 swim의 뜻이 뭐예요? 수영하다.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양념시 뒤에 하다시 써야 된다 했죠. 양념씨는 혼자 못 쓰인다 그랬어요. 양념만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어? 꼭 재료가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닭볶음탕 만든다 이러는데 닭 없이 고추장만 가지고 만들 수 있어? 그렇죠. 양념만 가지고는 안 돼. 양념씨 뒤엔 하다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You can swim. You can swim이 되는 거고 넌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Can you swim? Can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죠. 계속해서 We can swim. We can swim. We can swim. 아 보니까 그렇죠. 양념식 can 뒤에 하다시 넣어서 뭐뭐 할 수 있다 하는 거 계속 연습하고 있고요. 아이고 목이 아파. 그 다음 I can dance. 그러면 dance의 뜻은? dance 춤추다. 그렇죠. 춤추다예요. 그러면 얘는 you can dance. you can dance. 그럼 다음은 we can dance. we can dance가 되고 we can dance. 그다음 you can play. you can play. you can play. 난 놀 수 있다. i can play. i can play. i can play. 엄마한테 나 놀아도 되는지 묻고 싶어. 나 놀아도 돼요? 나 놀 수 있어요?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Can I play? Can I play? 하면 나도라도 돼요? 들을 수 있어요? 라고 물... 아이고 목이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can play. We can play.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다 맞아 버렸네요. 퍼펙트. 그러면 우리는 만들 수 있다 하고 싶으면 We can make. 우리는 한 발로 깡총깡총 뛰어다닐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우리요? 우리. We can hop. Perfect. 수고했습니다. 지우는 준비가 됐나요? 오케이. Okay.